대강절의 네 번째 주,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 사랑의 촛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2019년도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각각 25일 수요일과 31일 화요일 진행됩니다. 성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글로컬 선교부에서는 29일 주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초청해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교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나 유스콰이어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월 11일 토요일 설명회 및 오디션이 있으며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전문적인 찬양과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꿈나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이블루 2부에서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단디를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세상에서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결단하는 시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1학기 만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1월 19일로 마감되는 이번 장학생 신청은 장학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선발 대상자는 고등학생 이상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봉사자입니다. 장학생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29일 진행되는 사전 설명회에 꼭 참석해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장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BTD 69기 청년 BTD 14기 지원자와 팀멤버를 모집 중입니다.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진행합니다. 발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며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만나 영성훈련부 MDTS 15기에서 헌신할 간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2020년도 1, 2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구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1, 2층 로비 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만나야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가 삶 속에서 드러나길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